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 해본 훈련은요, 바로 이 원브랜드입니다. 제가 쓰는 거는 이제 마주랭코사에서 나온 두꺼운 원브랜드이고요. 특히나 이제 후커라면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장착을 해봤고요. 이번에 3월 7일 토요일에 이태경 선수와 베트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훈련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밍업.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립을 잡고 그대로 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좀 놉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 부하가 걸리게 해서 이제 손끝부터 바깥쪽을 이용해서 말아서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훈련을 시작할 거고요.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그 후계 대명사, 예, 졸로에브 선수가 자주 하는 훈련입니다. 녹화 중이니까 잠깐 있어. 손끝부터 말아서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줄 거고요.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고 저도 이제 컨디셔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중량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후커에게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팔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안쪽 자원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바깥쪽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펌핑이 이쪽에 옵니다. 네, 이쪽에 펌핑이 와요. 신기하죠? 일로 넘기는데 바깥쪽이 펌핑이 옵니다. 어차피 이거 화면에 나오지도 않을 거 혼자 스물 몇번 했는데 이거 다안 본다고 그래서 자른다고 실제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초반에는 한 20회 이상씩 하고 있어요. 영상에 나가는 건 3, 4회지만 알고 계세요. 왜 웃어? 30kg. 그러니까 케이블 머신 헬스장 가셔서 60kg 꼽으면은 요무게입니다. 보통 이제 적은 데는 75kg가 꽂혀 있고 좀 많은 데는 이제 95kg까지 꽂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케이블 머신을 사죠. 중량을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실비스사에서 어젠가 그젠가 이제 중량 조절할 수 있는 케이블 머신을 론칭을 했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던데. 지금은 뭐 돈이 없으니까. 자, 푸아! 아씨,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오늘 왜 30kg가 30kg 같지 않고 한 20kg 같지? 완전히 세졌나? 아, 요새 엄청 먹고 있어. 계속 고파. 그런 거 있잖아. 막 챔피언들이 막 승리가 고프다 이런 말 하잖아. 나 진짜 배가 고파. 자, 35kg. 과연. 푸어! 푸어! 테이블이 밀리네. 캐틀벨 어딨냐? 아, 훈련하는 거보다 이거 놓는 게더 힘들어, 씨. 자, 8회만 가볼게요. 푸어! 그래서 이 원뿔 핸들은 이제 거꾸로 꽂아서도 하는데 부하를 이제 밑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위에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갈아 끼울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제 손가락이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랑. 그쪽에다가 이제 많이 이제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등이라든지 이제 삼두근에 대한 협응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돌린다는 게 어깨에 아주 큰 부하가 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쪽 뒤쪽을 좀 저중량에서 많이 느끼시면서 점점 그 느낌을 끌어올리는 게 후커라든지 특히나 이제 사이드 프레셔를 강화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숨차 씨. 훈련하는데 졸린 건 뭘까?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초심이 없어졌어.
우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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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에 휴식 시간은 뭐 중량이 고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원래는 이렇게 좀 저중량으로 느낌을 좀 찾는다 하면은 한 4에서 5세트. 조금 중량이 이제 80% 이상의 한 3세트. 많게는 4세트 정도. 자, 지금 이제 케이블 머신 중량 90kg, 실중량 45kg인데요. 여튼 자꾸 중량을 높이는데 높이면 안 돼. 50까지만 가자 오늘 영찬아. 백성열이니까 100. 간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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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8회 한다고 그러고 10회 했네. 100kg! 50kg예요. 오늘은 고중량이라기보다는 이제 느낌을 강화시키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메인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 하고 뭐 보여드리고 그랬던 거고, 지금 딱 100, 그러니까 실중량 50kg에서 제가 천천히 감각을 집중해서 해볼 거예요. 우와! 우쌰! 우쌰! 8개는 지금 실패한 거예요. 손이 안 딸려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다른 곳에 힘을 동원했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중량이 더 낮아야 됩니다. 이제 하이는 끝났고요. 미들이나 로우 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하나 찍다가 수년 전에 다쳤던데 여기가 왔어. 아, 좀 지금 조금 안 좋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영상에 이 마이크 단자에다가 꼽아야 되잖아, 마이크를. 이어폰 단자에 꼽은 거야.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됐어. 못 써. 열과 성을 다해서 찍었는데. 그렇지, 요새 무슨 1인 미디어야. 다 네가 찍고 내가 찍고 그러지. 난 스케일이 안 커. 나 왜 구독자가 안 늘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구독자 늘어라! 구독자 많다고 조회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절대값이 아닌데. 위로하려고 하지 마. 초라해져. 구독자 늘리고 싶어.